우, 하, 아 네. 안녕하세요. 시민을 위하여의 공동대표 우희종입니다. 저희가 창당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 정치인인 우희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그 시민을 위하여를 중심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혹은 뭐 많은 분들의 어떤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것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볼 분은 저희 시민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 이 대변인의 그 역할을 앞으로 해 주실 봉정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는 당 대변인이라 소개하겠습니다. 예, 봉정현입니다. 예,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도, 어, 몸도 좀 무거움은 있지만, 오히려 워낙 중요,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또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 가열차게 달려갈 수 있는 달려라 봉변, 달봉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 코로습 코러...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예, 더더욱이 오늘은 또 사회까지 맡게 됐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임 대표님이 지금 오늘 부재 중이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잘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동안은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서 정치 이슈가 많이 묻혔지만 드디어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드디어 선거의 계절이라 할수 있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서도 지금 정치권에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전당한 투표 결과가 있었고 심지어 녹색당에서도 전당한 투표 결과가 좋은 합류하겠다라는 결과가 있었지요.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또 소수정당들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좀더 적극적인 의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정의당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과 소수정당은 이제 어느 플랫폼으로 탈 것인지 또 정의당이 그럼 이렇게 불참하게 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빈자리를 현명하게 메울지 또 여러 고민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질 이야기들일 텐데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속을 긁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출연, 출연자분을 소개해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서대원 국장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대원이라고 합니다. 어, 원래는 제가 지난달만 해도 여기 계신 우이종 교수님과 그 생명사회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정치 상황이 너무 또안 좋아지고 해서 어~ 저도 일단 저의 관심사를 좀 보류하고 여기서 한국 정치 사상 최초의 어~ 연합 비례정당 실험에 좀 동참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이라고 아, 아닙니다. 허위사실입니다. <laughs> 예. <laughs> <laughs> 후자식입니다. 네, 근데 예.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어, 지금과 같은 활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드리죠. 황 PD님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자 800만이 되고 싶은 유튜버이자 구독자 800명 유튜버. 더군다나 우리종 TV 담당 PD를 맡고 있는. 텅디라고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황 PD님의 경우에는 지금 우이종 TV의 PD로서 맹 활약을 하고 계시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우이종 X 파일의 대담에서도 그 활약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저 전개하겠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랑 소식부터 전해야 되겠죠. 어제지요 3월 16일 부로 해서. 우리 당이 드디어 중앙당 등록증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부받는 것으로 해서 드디어 모든 창당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먼저 그 소감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뭐 소감은 뭐별 다른 거 있나요? 원래 뭐 생각했던 대로 다 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같습니다이 창당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아마 플랫폼 정당이라든지 또 요즘 전국 상황에서 나름대로 창당 준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동대표와 단뭐 다양한 정치인도 아니고 교수들이고 또 특별히 어떤 뭐 조직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민단체가 창당을 할까? 아마 많이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제 선관위의 정식 창당 모든 등록 절차 완료해서 세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반드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창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저희 공동 대표들은 그냥 거기 올라탄 편승한 거고요. 정말 한두 시간 자면서 이창당 작업에 관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덕분에 이렇게 그 창당을 마치고 저 핑크괴물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시민을 위하여 가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이중 당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시민을 위하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창당 완료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시민들, 지금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분한 한 분의 관심과 열정이 어제의 결과물을 만들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또 좋은 결과를, 결과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비례연합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그 틀을 완성했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할 터니, 헬타니할 테니 바로 우리한테 달려와라, 우리의 그릇 안으로 모두 모여라라고 이제는 보다 더 강하게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 분이 없지 않을까요? 시민 들이 이렇게 모여서 <laughs> 예. 제대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빈 그릇을 잘 만들었으니까 뭐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자신 가지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민의를 대변해서 저 피크게임을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과 시민을 위하여 화이팅입니다. <웃음> <웃음> <laughs> 예,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당이 얘기와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요. 네. 우리랑 기본적으로 좀 취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정치개혁연합이 있습니다. 아, 정계연이요? 예, 네, 맞습니다. 정계연으로 좀 줄여서 표현을 하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아침에 기사라든지 또는 어제 자기사라든지해서 갑작스럽게 정계연과 관련된 기사가 몇 개가 있는데 음. 그 이야기가 다소 그냥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배치되는 좀 어긋나는 기사로 좀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사를 소개하면 일단 오늘 아침짜 기사에서는 비례당을 부인하던 2월에 어여 대표였던 즉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문성근한테 어 대표직을 제안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정계연이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위성 정당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어제자에서는 정계연의 입장문 음. 발표에 에 대한 내용으로서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고 패권 행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우리 민주당과 함께 못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결국 정계현의 입장문이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패권 행위라고 하던가요?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전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그 소수 정당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번 18일까지 18일까지를 시안으로 해서 제시하면서 그 안에 모두 담아 와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한을 제시한 거에 대한 반발이었고요. 네. 그 뜻은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판을 짜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 의도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문의 입장문이었습니다. 네. 그 그렇다면 정계현이 뭔가 민주당하고 좀 대항하는 그런 입장의 발표가 사실 어제 자였는데 오늘 아침에서는 실은 민주당이야말로 정기현을 만든 숨은 배우가 아니냐. 물론 이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성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많다고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게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한 이해인지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회자 께서 설명까지 해주셨으니까 뭐 그게 변함 <laughs> 습니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아침 뉴스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어떻게 정기연이 시작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그거 보면은 당연히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제가 약간 의아한 것은 그 정기연도 저희와 함께 플랫폼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건빈그릇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참하는 정당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개입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 시민을, 시민을 위하여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산무정당인 겁니다. 무색, 무취, 무개입. 여기서 색도 없고 취향도 없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동참하는 정당끼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어떤 식으로 가자 어떻게 우리 논의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빈그릇정당을 표방하는 이 비례연합 쪽에서 그를 뭐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학원 는 약간 별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마 그런 출발 때의 어떤 모양새가 다른 게 아닌가.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뭔가 그쪽 상황이 복잡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기에 말씀처럼, 사실, 그, 우리 플랫폼 정당이, 무생, 무치, 무개입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기존의 정당들이, 우리 그릇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정당들끼리 논의를 하라는 라 취지였다면, 그러한 어떤 태도로서 민주당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것을 판을 주도했다라는 또 어. 하나의 프레임으로 해석을 네. 한다라는 것은, 좀 다소 과한 부분도 있을 그렇죠. 수그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그 표현이란 건 결국, 참여한 정당의 논의를, 빈그릇이 주도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건 빈그릇이 아니죠. 하여튼 고그 표현만 예. 말씀드린다면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빈그릇이라고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유도하거나 어떤 그런 뭐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하고는 좀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결국은 또 하나의 관심사가 그뭐 민주당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정개원은 결국은 하나로 먼저 합해서 우리가 네. 뭐 민주당을 포함한 군소정당들이 네.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기 좀 수월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네네예 네. 예. 그건 너무나 저도 뭐 공감하는 이야기고. 예. 그래서 저희 시민을 위하여는 그 처음 초기에 뭐 저희 나름대로의 합의된 안을 가지고 저와 공동대표로 있는 그 최배건 교수가 실제로 그쪽에 그 실물하고는 하승수 변호사님과 만나서 논의한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그 당시 그 어떤 이야기가 제대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이제 각자 간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인가요 정기현의 그 입장문 속에 저희 시민을 위하여가 전혀 그쪽과 접촉이 없었다는 표현을 듣고 아 약간 오해가 생겼구나 저희는 분명히 계속 시도를 했고 또 지금도. 정계현과 뜻이 같다면 언제든지 같이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좀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음. 사실은 또 하나의 기사에서는 시민을 위하여와 정계현이 음. 여전히 이견과 간극이 크다면서 사실상 접촉도 없는 것 같은 음. 네. 그러한 어떤 뭐 사실관계를 다루는 기사도 좀 보았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비례정당을 표방하는 어떤 정당들은 물론 뭐 출발의 성격이나 이런 게 조금 결이 달라서 연비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논의가 이어질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을 위하여는 계속 그 점을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번 또 질문을 하나 좀 드린다면은요,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곧 네. 시민을 위하여가 됐던 음. 또 정계현이 됐던 결국은 어느 하나의 플랫폼 정당이 그릇의 네.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시민을 위하여가 그 역할을 어 하고 싶고 또 네. 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더 힘을 모아 달라.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로 만약에 온다라면. 네. 결국은 좀또 하나의 뭐 정기연이 됐던 네. 또는 보수 우파 쪽에 또는 네. 여러 언론들의 공격이 됐던 네. 여러 비난이나 발생 문제들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뭐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지금 질문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와라라는 얘기와 예. 또그 후에 예상된 어떤 공격이나 이런 부분. 예, 예, 예. 당연히 뭐 일단 이 민주당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빙그르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예. 즉, 창당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이 창당된 건 저희 뿐이 없다는 거. 그건 뭐, 그러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디 딴데 가실 수 있겠어요? <laughs> 가실려면 <가시려고 웃음> 가보세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이, 예. 예. 준비가 저희는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직 한 군데만 준비됐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의미를 갖는 건 지금 열흘도 안 남았거든요. 최종 비례 후보 선관신 심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창당을 해서 이 열흘 안에 정말 이 민주진보 쪽에 이 비례호를 만들어내서 핑크 괴물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여유분이 없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잘 났다 못 났다 떠나서 실제 선거 일정상 저희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뭐 필요한 수순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이 시민을 위하여가 시민과 함께 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뭐, 미래 통합당품 아라 핑크 괴물이나, 뭐, 또, 저희 진보, 민주진보 측에서 약간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바로, 저희와 함께 하는 시민들이 막아줄 것이고, 또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점에서 이제 선택은 다른 선택은 없다. 우리는 민주당과 함께 또 소수 정당과 함께 간다. 이건 필연이다. 뭐 그에 대해 의문 갖지 마라. 그 의문 갖는 놈은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상되는 다양한 뭐 요즘 뭐그 정말 후보 검증에 대한 게 요즘은 뭐 예세롭지 않잖아요. 워낙 뭐 모든 게 정보 공개되니까 별로 별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를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할 겁니다. 그러나 뭐 이쪽이 뭐 사실 여봐 상으로서 막 비난 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 다함께 힘을 합쳐서 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무척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가치나 우리의 내용들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 기간 등을 고려했을 네. 때어 정식적인 이 정당이라는 틀을 가장 먼저 갖췄다라는 이 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예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시민을 위하여로 예 민주당 이야 모든 정당들이 함께 주기를 다시 한번 저 역시도 호소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좀 네. 다음 논의를 좀 이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사실 요새 들어서 진짜 요새는 네. 보면은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도 훨씬 더 박사고 네.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우이정 t v 에뭐 각종 생방송 등에서 댓글로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아 그렇다면은 정의당이 이제 함께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네. 그빈 공간 그 공간에 대해서는 과연 시민을 위하여는 어떤 보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있습니다. 예, 진짜 건 어려운 지점입니다. 저희가 이 빈그릇 정당 출범할 때는 당연히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범진보민주는 다 당연히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의당이 그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어떤 타임 시간 일정의 최후까지 저희는 열려서 기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볼때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일단은 원래 선거법의 취지인 소수 정당을 충분히 저희가 준비된 소수 정당을 참여시켜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 빈자리가 여전히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사회에 여러 그 작은 목소리라도, 그러나 소중한 것이라면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확장성을 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것이 뭐 최소한 한 달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반영시켜서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저에게 주어진 것이 거의 한 하루 이틀? 뭐 많아도 3일 내에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민주적으로 할수 뿐이 없고, 가장 누구나 공감할 수 뿐이 없다고 본다면, 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숙제고 저는 처음에는 뭐 정말 공모를 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 했더니 시간이 거의 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나 이 최소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보자.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정안 되면 뭐용 먹들에도 뭔가 이거 노코멘트. <laughs> 네. 비밀입니다. 안가르쳐드립니다 아, 유 아, 오히려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니까 저도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laughs> 네. 저도 진짜 네. 시청자 입장에서 더 네. 궁금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저 댓글 중에 네. 테디정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테디정님 네. 말씀 다만 저희는 이제 공개적으로 말안 하고 되도록 네. 저희가 열심히 좋은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하나씩 제가 뭐제 개인 의견인데 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어,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이 혼란상을 보면서. 어, 이4일5 총선이고,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날이 4일6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6주기, 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잊고 있는 것 같고, 지난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 세월호의 진실에 한 발도 다가가지 못했는데, 아 이것을 우리가 어~ 다음 국회 이런 목소리들 예를 들면 이 촛불 정부이고 촛불 정부를 촛불 정신임을 자부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면은 아유 참 굉장히 우리 두고두고 평생을 부끄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러 지금 이런 빈 공간들이 막 생기니까 어~ 약간 뭐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아니면 안할 거야 이거 아니면 안할 거야 이러는데. 우리 다시 좀 절박함을 가지고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촛불, 뭐, 서초동이나 이런 촛불 들었을 때도, 아, 정말, 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었을 텐데, 요즘 보면은, 야, 뭐, 거의 뭐, 일당은 뭐, 다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아, 또 너무 지나친 낙관도 안 되고, 지나친 비관도 안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좀 절박감이 아닌가. 우리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뭐, 어, 진딱 그, 이접청산 하자는 그 의지 하나로 한번 이렇게 뭉쳐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접회 청산을 할수 있는 이 기회를 앞두고, 각자 자기의 그냥 취향을 막 얘기하고, 뭐는 된다, 안 된다. 네네네. 좀 우리 좀 사심 내려놓고, 우리가 왜 처음에 이렇게 모였었는지, 어, 그 마음으로 좀 돌아가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시민을 위하여의 정의당이 오지 않아 생긴 빈자리는 제게 사견입니다만, 좀이 적폐청산의 의지로 좀 가득 채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네. 우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그 빈자리를 좀 시민 사회의 확장성으로 활용하는 네. 그러한 장으로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도 무척 좀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서대원 국장님 말씀 또 같이 또그런 어떤 시민 사회 확장성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기존 정당들로서는 그 목소리가 대변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소수자의 목소리가 이번 기회에 좀 담길 수 있는 음. 하나의 기회이자 또 한편으로 봤을 땐 오히려 이게 정치 실험적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 음. 뭐, 지금 핑크 괴물로 인한 그 난국을 타개보자 라고 한게 오히려 하늘이 주신 좋은 정치 실험적인 어, 그러한 기회가 또된 것은 아닌가 음. 싶습니다. 여튼 지금으로서는 시간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이 실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 주저마시고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셔서 그 머리에 좀 함께 얹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말씀 나온 것처럼 결국은 뭐, 본의 아니게 나온 빈자리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갖는 그러한 어떤 뭐 세력 내지 뭐 사람들이 또 등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좀 개인적인 기후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합류한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그러니까 뭐 안을 문제겠는데 다른 소수정당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거법이 사실 3%가 넘는 경우에 그 지지율에 네, 네. 대한 연동형으로서 의석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빈 자리는 그러지 못한 소수 정당이 많이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들의 목소리 중에서 혹여라도 좀 과도한 요구가 있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대비나 예상이 혹시 있으신지 좀 여쭙니다. 예, 그것도 정말 중요한 점이고 제 고민되는 점입니다. 분명 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살신 성인에 의해서 이렇게 소수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laughs> 그렇다면. 여기 소수 정당이 올때 사실은 저희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새로운 정치적 시도로서 훌륭한 분들을 이 국민에게 저희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즉 비례대표를 만들 때 그분들이 국민 앞에 나설 때 정말 아 누가 봐도 아이 우리 대변할 수 있겠다. 그러한 어떤 후보 검증이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충분한 시간 속에서 검증되고 하면은 저희도 정말 좋겠지만 지금 그럴 여유는 없고 최소한 그런 면에서 가장 그래도 엄격한 이 검증 체제인 민주당의 체제를 빌려와서 제가 좀 간략하는 그 방법은 써야 된다는 것은 이제 합의가 있는데요. 어국민들께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그런 면에선 좋은 비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는 거죠. 그럴 때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저희도 건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우려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굳이 기후로서 드린 질문이기는 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모두 사실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 그게 불가피해졌을 경우에 또 우리끼리 내부에서 내부 충질 같은 뭐 정말로 뭐 나가면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비난이라든지 또는 비례연합정당 전체를 향한 어, 그런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있지는 않을까 괜히 염려되는 마음에 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근데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녹색당의 경우에는 어, 저는 참 녹색당의 결정이 참 역사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 참여를 결정했고, 근데 신기하게도 민주당 정당원 투표와 찬반의 비율이 되게 똑같더라고요. 75대 25로써. 그래서 좀그 부분도 신기했고, 아 이게. 정말 당원들이 소수 정당으로서 어떤 그 자부심, 자기 녹색당이란 이름까지 잠깐 내려놓을 정도로 이분들도 굉장히 절박한 마음 을 가지고 있구나. 또 이제 그런 절박한 마음을 사실 탑승권으로 삼아서 연합비례정당에 탑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부께서 여기서 진짜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된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고 여기까지 물론 힘들게 오셨겠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과정인데. 만약에 여기서, 어, 그니까, 정말 전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과도한 요구를 함으로써 판이 어그러진다든지 잡음이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아, 녹색당은 정말로 명분도 신뢰도 다잃는 거고, 무엇보다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녹색당 당원들의 그 마음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당원들, 녹색당 당원들이나 뭐 미래당 당원들 여러분께서 정말 끝까지 지도부한테 의사를 잘 표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오히려 힘든 과정이니까 지도부에게 좀어 너무 혹시라도 안 그럴 거 생각하지만 과도한 욕심 내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 어쨌든 이번에 원내에 진입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 목소리를 알리고 신뢰를 얻어서 나중에 우리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너무 욕심 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들을 당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전달해 주시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댓글 중에서 약간 오해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민주당이 저희 후보를 검증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당이 현행에 있는 가장 후보를 검증하는 그래도 가장 엄격한 그 방식. 그게 현재는 민주당이라고 판단해서 민주당의 그 체제를 저희가 가져와서 좀더 저희에 맞게 만들어서 검증한다는 것이지, 즉 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후보 검증 체제를 활용한다는 것이지, 민주당이 저희 후보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어느 분이 잠깐 댓글에 남기셨던데 그것은 오해이기 때문에 네, 바로 잡습니다. 우리 우 대표님께서 그 네. 오해는 정말 적절하게 바로 잡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 만약에 그러한 민주당의 개입이 있다라면 그거는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네. 예, 타 당이 또 다른 정당을 향해서 어떤 개입을 하면 안될 뿐더러 그리고 특히나 요번에 바뀌었던 개정 선거법에서는. 어떤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또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그 부분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역할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주당이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 오해는 확실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결국은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좀 기우도 좀 뭐, 네. 굳이 꺼내고 그랬었는데 사실 결국은 모든 게 비례대표 그 후보자들이 얼마나 괜찮은 인물들이, 얼마나 또 매력적인 인물들이 선정이 되느냐에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부분에서 또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될 문제일 텐데, 뭐 예를 들면, 비견한 예로 지금 그래도 우리가 항상 가장 좀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정의당의 경우에도 이번 비례대표 그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좀 잡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번 그 류호정 후보와 6번 신장식 후보의 경우에 각각의 문제, 개인적 문제들로 인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혹시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지요? 음, 네, 뭐, 그건 다른 당의 어떤 결정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왈가왈부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 굉장히 엄격하게 후보를 검증하고 있구나.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후보에 대해서 이 적용하는 잣대가 조금 다르지 않냐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그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매우 그동안 운동을 열심히 해오신 분이고 그 정의당의 기여함과 굉장히 크고 또 1번 일본 반면에 1번의 젊은 여성분은 게이머라고 해서 저는 그건 사실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피 네. c 방을 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에서 얘기되는 걸 보고 저희들도 정말 모든 뭐 공심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된 후보를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네. 저는 뭐 그냥 평당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네. 시민의 입장에서 정의당의 이번 어, 비대 후보 논란에 대해서 그냥 왈가왈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만. 좀, 사실 저도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신장식 후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잘잘 뭐 안다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제 결론이 신장식 후보는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되었고 유효정 후보는 하는, 재신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결론이. 좀 납득이 잘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신자식 후보는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20년 동안 그 진보 정치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노력과 또 경륜을 쌓은 후보고 무엇보다 과연 이분에게 다음 기회가 있을까라는 그 쓸쓸함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 이렇게 또 평가를 판단, 선택을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과연 다음 선거에서 또 나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다음이 없는 후보에게 너무 잔인한 일을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러고, 근데 반대로 위호정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음 기회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 성장 가능성이 진짜 많은 젊은 청년이고.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뭐, 이번 논란을 좀 이렇게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좀더 당당하게 어떤 당원들이나 국민 여러분께 또 선택을 받고 그런 기회가 남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이 결정이 좀 거꾸로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민주노동당의 전 당원으로서 신장식 후보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오셨는지 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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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인을 뽑는다라는 게 물론 훌륭한 사람들 또그 생각이 바른 사람들을 모시는 건 맞지만 뭐 종교인을 선발하듯이 완전 순결 무결 무결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특히나 오래 전에 어 있었던 일이 그 이후에는 이게뭐 다시 재범이 없이. 좀뭐 개가 천선한, 이렇게 반성한 태도가 분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또한 번에 더 기회는 주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1번 유여정 후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어젠가요? 그 정의당의 박원석 그전 의원님께서 그 김용민 TV에 나와서 말씀에 어, 우리 유여정 후보는 엄마빠 아 찬스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그 옹호를 하는 그런 발언이 있으셨어요. 여기서 굳이 또 하나의 어떤 조국 프레임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연상되는 그런 발언으로서 옹호를 한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유감스러웠었는데요. 어찌되었던 이 부분이 어 그런 이제 저와 같은 생각들도 있는데 또 한편은 저도 사실 게임을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더 이렇게 이해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아는 입장에서 이거야말로 진짜 나쁜 거다. 게임을 안다라면 이거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라 얘기 또한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셨죠 우리 게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젊은 사람을 대변하는 우리 황피디님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게임을 모르는 시청자도 많을 겁니다 충분하게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참 제가 두 가지의 예를 들자 면첫 번째는 어쨌든 롤이라는 게임은 지금 e스포츠라는 스포츠계하나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축구로 비교하자면, 솔직히 동네 축구를 하는데, 저는 우리 팀은 뛰고 있고, 상대 팀에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과는 10대 0. 결국은 우리가 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상대의 복면 쓴 가면 그 사람은 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였던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아마추어 경기에서 게임을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 선수가 나왔다는 자체는 솔직히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 두 번째 예로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10명을 뽑게 되는데 후보 1번을 받아서 11번째가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이 대리 시험을 봐줘서 그 사람이 부정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저는 떨어지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 알려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laughs> 뭐 저는 그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다면 저는 어쨌든 검찰 개혁 그 교수 연구자 모임의 대표로서 뭐 서초동에 있었던 입장에서 어 아마 그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본적으로 조국 교수에 대한 뭐 조국 전 장관입니다만. 이것으로 저희가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도 시민들의 그 일부, 특히 뭐 특정 정당 분들은 하나의 뭐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듯이 완전 무결하게 된다는 식으로 그 훌륭한 뜻을 가진 검찰개혁의 가장 앞장선 조국 교수를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을 정말 마음 아프게 보았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도덕, 내지는 종교식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구나. 정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이번에 정의당의 신 변호사나,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친분들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살아오면서 생겨날 수 있는 부분 혹은 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그 평가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의인양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번에 정의당의 비례 후보를 보면서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이 통용되는 문화가 어딘가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은 우리 시민 모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만답가 습니다뭐 그런 일이 저희 저희로서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네. 결국은 정의당의 입장에서 또뭐 사실 어느 당이나 뭐 후보 검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도덕성의 검증이 사실 필요한 것은 맞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 그전 장관과 관련한 그 사태 속에서는 매우 엄격하고 공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서 추구했던 곳에서 어, 똑같은 자태로서 어떤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좀 내로남불의 비판 앞에 좀 직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의당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이 그러한 어떤 잘못된 기준을 결국 그 기준은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사회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선 조국 장관을 그런 식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결국 자신들의 어떤 확장성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훌륭한 일꾼을 쳐내는 결과로 빚어졌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타인에게 향한 그런 칼날이 결국은 자기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 이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그런 멍청한 짓이죠. 그런 거 멍청한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이 시민을 위하여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그걸 더 나가면 조 교수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 속에서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시작되었고 이 검찰개혁을 말하는 교수 연구자 모임이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 시민들과 함께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비록 빈 그릇으로서 이렇게 모든 정당을 와서 저 잘못된 적폐를 막자라는 이 자체가 출발점은 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자 또 이런 조국 교수자 더 나가면 이촛불 시민들 이 적폐를 물리치자는 촛불 시민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말씀 좀 새겨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예, 좀뭐 반성 내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네요. 왜냐하면은 뭐 기준 자체를 그렇게 막 높게 선정한 그 자체가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한번 다시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패자부활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나 그 우리의 어떤 성찰의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이 정치권에서 후보 검증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도덕성 또는 뭐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우리 사회를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었는지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지금 혐오와 증오와 뭐 공포. 억울함, 막 이런 것들만 참 난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이만큼 경험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과 공정함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엄격한 칼날을 남한테 들이대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식의 좀 잔인함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좀 우리가 도덕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좀 따뜻하고 좀 포용적인 그런 태도를 좀 다쳤으면 좋겠고 이번 선거에서도 혹여라도 어떤 그런 어 아주 정말 끔찍했거든요. 정말 지난 가을이 혹여라도 이런 프레임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저주하고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적폐를 청산할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낼지 이런 이야기들을를 해야지. 아뭐 안 그렇게 안 되겠죠. <laughs> 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여라도. 예, 도덕성의 검직이라는 칼날 뒤에 오히려 혐오만 남는 것은 아닌가 정말 가슴에 저도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 또 어떻게 논의를 이어가다 보니 또 시간이 또 훌쩍 갔습니다. 저도 또 사회를 본다라는 그런 긴장 속에서 더더욱이 이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갈무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또 처음 출연해 준 두분 간단히 한 말씀하시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얘기 나눠드니다 <laughs> <laughs> 노땅은 사라져라 뭐 <laughs> 이러면서 <laughs> 민주사회에 다가 오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알기로 아, 여기 그 민주당의 열렬 당원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됐네요. 제가 조금 있다 자리를 일어나고 그 열렬 민주당 당원을 모시고 한번 정말 자유롭게 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얘기 나누는 거 좋다고 봅니다. 이게 뭐 어느 특정 뭐 정당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서로 편안하게 요즘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 되고요. 얘가 예, 일단 말씀 한번 들어보죠. 아, 좋아요. 네. 저는 솔직히 그 정의당 후보 1번 그 요정 후보 1번 분을 대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하자면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을 향한 편견에 그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일어나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린다면 그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시사 타파 보시는 분들과 저희는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저희는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끝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우리 또 서대원군에게 한번 넘기고 그리고 열렬 민물당 원을 이 자리로 불리면서 저는 이 자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근 네, 잠깐 사람들 바쁘고 그럴 때 그냥 계세요 가지 마시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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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편에 네, 네. 네. 대원 씨 말씀 어, 한번. 네 얼떨결에 네. 이게 동창하게 됐는데요. 어, 전 아까 이제 처음에 녹색당의 전당원 투표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진짜 우리 사회가 이제 진보냐 보수냐 이 문제보다 엘리트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중심으로 갈 거냐 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는 저도 뭐 진보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사회에 과연 진보가 필요한 건지 상식이 필요한 건지 좀 그런 좀기로에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상식의 편을 택했고요. 앞으로도 좀 상식을 원하는 그런 많은 분들과 그러니까 진보 더 나은 뭐 새로운 것 이런 거를 찾아가기보다 이렇게 상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제 우리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길이 더 좋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서대영 국장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우리 정치가 엘리트 중심에서 그 집단 지성으로 그 어떤 힘의 무게가 균형추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 주시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런 주인공이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은 뭐 처음 생방송 하면서 <laughs> 생방송 실험을 하듯이 막 출연진을 교체하고 사실 한번 시도를 해보려 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작진에서 또 다음 프로가 이어져야 되는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무리일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전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쉽겠지만 민주사이다. 우리 박도원 대표는 또 다음 주에 어 이어서 오히려, 예. 어, 등장해 주시는 걸로, 예, 잠시 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아까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이제, 정치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집단 지성의 힘이, 이렇게 시민을 위하여의 힘을 실어줘서,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또, 이, 기성, 정당의 제도권 안에서 또 하나의 정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핑크 괴물로 시작했던, 그러한 이 문제가, 어느 순간에선가는, 이제, 정의당이 불참하면서, 그빈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표님 말씀처럼 해서 시민사회 확장성으로 이어진다든지 또 여러 중지를 모아서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소수정당들의 목도 좀더 충분하게 주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많은 소수정당들이 각각의 목수로서 그 자리까지 매김을 했을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진정한 정치 실험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시민 여러분. 그한분한 한 분이 자리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말씀들 다 감사했고요. 예,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기로 할 하면서 예, 한 마디만 더 하시죠, 방기빈님. 예, 예. 네. 그, 그, 이 시사 타파와 우이중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 마지막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너가 변하고, 너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이종 t v 구독 좀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그럼 또할수 있겠습니다. 우, 빠. 빠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